오늘 한국경제TV 2024년도 5월 26일자 기사입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 대치동 대신 이곳으로 요하이라는 기사인데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되고 대학생들이 지역 인재 전형을 크게 늘리면서 지방 유학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40개 의대는 2025년 학년도에 기존보다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을 선발한다고 그래요. 증원부는 모두 비수도권 지방 의대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의대에 배정됐다. 증원과 함께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 인재 전형을 60%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공고했다. 이에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 재전형 선발 인원은 무려 2,000명에 육박한다. 앞으로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의대가 가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연스레 학부모 시선도 지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의대와 같은 최상위권 대학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사교육 중심인 강남구 대치동,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좋은 일이네요.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려는 학부모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강원이나 충청으로 이사 가는 것이 좋은지 문의하는 학부모들도 있다며, 특히 충청권에 인접한 경기권에서 이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학부모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대 등에 진학할 성적권인 수험생들도 이제는 지역 의대로 눈길을 돌리고 과거에는 의대 진학을 생각지 못했던 수험생들도 지역 인재 전형 확대로 이제 의대에 도전해 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비수도권 학원 가는 의대 진학을 노리는 수강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강사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반수, 재수 등으로 의대 문을 다시 두드리려는 수험생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의과대학이 증원되고 또 지역 인재 전형도 크게 늘리면서 이 지방이 갈수록 각광을 받게 됐다는 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방에서 자식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내면 허리가 휘지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부모하고 떨어져서 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우리도 옛날 대학 시절에 지방에서 서울 오면 고생이 많죠. 그래, 지방에 막 저기 좋은 그런 대학이 있다면은 지방에서 부모 밑에서 하는 게 경제적이나 또는 자녀들이나 부모가 다 좋겠죠. 지방에 다닐 수 있다면 학부모 학생들 모두에게 유익하다 하다고 지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경제TV 2024년도 5월 26일자 기사 늘어난 의대 정원 대치동 대신 이곳으로 유학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